보세요. 물을 하루에 아 나 오늘 2리터 마셨어 하시는 분들 얼마나 있으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아요. 왜냐면 우리 몸 자체가 수분이니까. 수분이 80%라고 하잖아요. 근데 물이라는 게 계속 고여있으면 오염이 되죠. 그 오염물질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럼 새 물을 마셔야 그 물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마셔야 돼요 무조건. 하루 물 섭취량이 어느 정도 돼요? 자기 키랑 몸무게를 우선 더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나누기 100을 하시면은 딱 자기가 하루에 마셔야 할 권장량이 나옵니다. 하루 평균 물 섭취량이 키가 165인 사람의 몸무게가 50이다 라고 하시는 분은 165 플러스 50 하면은 215가 나오거든요. 215 나누기 100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2.15가 나와요. 그럼 2.15리터를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거기서 2.15리터라고 해서 정확하게 마셔야 된다는 건 아니고 2리터 이상 드세요. 그냥 보통 자기 키 플러스 50 나누기 100 하면은 2리터 정도가 나와요. 2리터 이상.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아 나 오늘 운동하느라 운동하면서 물 2리터 다 마셨어, 오늘 하루 물 섭취량 끝, 안 돼요.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운동을 할 때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서 물을 2리터를 마셔야 그게 제대로 된 하루 섭취 권장량입니다.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아요. 물 마시면 얼마나 좋아. 피부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붓기도 빠지고. 아 근데 여기서 저 물 마시는데 살쪄요. 살찌지 마세요. 물 마시는데 살찌지는 않아요. 대신에 부을 수는 있어요. 왜냐? 물을 안 마셨었으니까. 물을 안 마시던 사람이 10을 기준으로 해서 물을 한 3 정도를 마셨어요. 근데 갑자기 침이 확 들어가잖아요? 그럼 몸이 놀란단 말이에요. 물이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몸이 놀라서 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거 2, 3일 정도만 버텨서 계속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잖아요? 그럼 정말 붓기 없어집니다. 잠깐 일시적으로 몸이 부을 수는 있으나 물을 계속 섭취해 주시면은 빠져나갈수록 살 빠져요. 정말입니다. 붓는다는 거는 살찌기 전에 그 딱 위기를 알려주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부을 때는 꼭 물을 많이 마시고 많이 빼내주세요. 아시겠죠? 물 종류 얼마나 많아요? 삼다수, 백사수, 탄산수, 형창수, 스파클, 아이시스, 에비앙. 아무튼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물 생수가 싫으신 분들은 우선 처음에는 옥수수 수염차, 우엉차, 녹차, 팥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음료수, 커피 이거는 수분 섭취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자, 만약에 내가 오늘 커피를 아메리카노를 마셨어요. 그러면은 아메리카노 마신 것에, 만약에 내가 폴 사이즈를 마셨다? 그럼 폴 사이즈 두 배 있죠? 폴 사이즈의 두 잔의 생수를 마셔야 몸이 맑아집니다. 생수가 최고예요, 생수. 오케이? 생수 진짜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정말 좋습니다. 하나 더. 물 시원한 거 마셔야 돼요? 따뜻한 거 마셔야 돼요? 저 좋아하는 거 드세요. 내가 정말 뜨거운 걸 못 먹는데 따뜻한 걸 먹으래. 그럼 얼마나 그냥 얘 자체가 되게 싫어하는데 따뜻한 걸 먹는 거는 싫잖아요. 시원한 거 드세요. 하지만 시원한 거를 다섯 잔을 드셨다면은 한 잔 정도는 따뜻한 거를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따뜻한 거 많이 마실수록 좋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확 마시면 안 돼요. 그냥 천천히 마시고 이따가 다시 마시고. 물도 체할 수가 있어요. 물 마시고 체하는 게 진짜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물 먹고 절대 체하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드시면서.